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113회 분봉 매매 실전 적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먼저 여기 보시면 삼성증권을 지금 예를 들 텐데요. 자, 1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봉, 5분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30분봉을 제가 펼쳐 놨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주가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삼성증권은 코스피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또 5분봉을 지금 펼쳐 놨습니다. 자, 맨 먼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시장 판단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이 지금 상승 가능한 구간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구간인지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지를 먼저 판단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 구간을 보시게 되면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판단이 들면 자 이제 코스피도 분봉으로 들어갑니다. 5분봉. 자, 먼저 30분봉을 먼저 봐야 되겠죠. 1봉 다음에는 30분봉 정도를 먼저 체크해야 되거든요. 자, 30분봉 보시면 하락, 단기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코스피도 상승 이후에 조정 받았으나 갭 하락했으나 재빠르게 다시 반등 시도. 역시 지금 여기서 2484 정도 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니 충분히 또 상승 추세 지속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 상황이니까 매매를 한다면요, 삼성증권은 우리가 매매를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주가들의 흐름을 보고 분봉으로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 저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봉으로 들어가기 전에 1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20일 지지받는 모습이고 상승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 들면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0분봉에서 보면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재상승, 이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자, 42,000원 인근에서 매도했다 그랬습니다. 4100원, 4만 한 2,300원 정도가 매수 단가거든요. 자, 여기 인근이 단가입니다. 여기 인근이.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매도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분봉 매매를 좀 세밀하게 이제 하겠다고 그 전에 좀 상승 가능해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들고 갔었는데 그동안에 수익도 있었는데 다 반납도 하고 해서 이제 분봉 매매로 짧게 끊어치면서 가겠다, 이렇게 전환하고 난 이후에 자, 오늘 분봉 매매 적용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0분봉 상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으면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대략 계산해 볼까요? 4300원 정도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1000원 올랐죠.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1000원 올라간다 보면 42150원, 자, 4350원 찍었으니까 목표치 온 겁니다. 눈으로 봐도 대충 보이시죠, N자 목표치. 자, 30분봉 상에서 N자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니 추가 상승 하는 것보다는 조정 한번 받고 갈 수 있다, 그런 판단 드렸기 때문에 42000원 인근으로 밀리게 되면 매도한다, 그런 전략을 미리 초반에 자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다가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두 개가 매치가 되죠 지금. 그래서 30분봉으로 목표치 인근까지 계산을 미리 한 이후에 5분봉 상에서 이제 세밀하게 더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셔도 그렇죠. 여기서 보셔도 자 상승 N 모습으로 가다가 여기가 깨지는 모습 보고 자 42,000원에 매도, 자 시그널 드린 거거든요. 그 이후로 빠졌죠. 자, 그 밑으로 빠지는 시점에 절반 매도에서 완전 전량 매도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매도는 41,850원에 전량 매도
끝냈습니다. 그 위에서 발 빠르게 하신 분들은 42,000원에 다 매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30분 봉상에서 목표치 왔다, 밀리면 깨질 수 있다, 그런 판단한 이후에 5분 봉에 21선 깨면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절반 해버리고 주가로 밀릴 것 같아서 다 매도해버리고, 그 매도할 때또 전략은 뭐였는가 하면요, 여기 인근 오면 매수하겠다는 전략이 또 있었던 것이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절반 팔한 거 여기서 적당히 밀리다가 반등 시도 나오면 재매수하면서 절반은 가지고 있고 절반은 여기서 팔아먹었던 거 여기 다시 사면 평균 단가 좀 올라갈 수는 있으나 다시 매도 놓을 아 상승 놓을 때 다시 밀리는 모습 보이면 팔아버리면 두번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상황까지는 여기 인근까지 오면 여기가 전고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1,400원 정도 밀리게 되면 41,4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재매수하려고 했으나 자 급격하게 밀려버리는 모습에 그것은 실행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나리오를 전략을 설정한 이후에 그것은 유동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와야 매수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그 가격에 왔다고 매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봉 매매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세웠던 전략을 잘 실행에 옮길 때더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셨는데 채팅 한번 남겨 보십시오. 자, 삼성증권을 예를 하나 들었고요. 지금 현대미포를 지금 보유 중인데 그럼 현대미포 한번 볼까요? 현대미포도 분봉 매매에 의해서 입각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자, 현대미포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이날 매수를 했는데 11만원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7% 상승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0분 봉과 매치도 했습니다만 매도를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 정배열이다. 완전 정배열 초입입니다. 지금 5일과 20일이 거의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전고점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지금 주도주 군이 조선주와 IT 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좀그 대신 등락이 좀 심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던 부분을 돌려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를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은 쭉쭉쭉 가기보단 가다가 밀리고 이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이 종목도 크게 그렇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또 돌파 시도 넣다가 또 밀려버렸어요. 자, 여기 모습을 봤을 때, 자, 이제 5분 봉상에서 보시면 30분 봉 먼저 봤죠, 그죠? 정배열로 돌아서는 걸 봤고, 여기서. 자,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물론 그 기간 적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횡보식으로 조정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홀딩 사인을 드렸고, 여기서 상승한 폭만큼 여기서 재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죠? 여기가 10만 6천원이고 여기가 11만원을 봅시다. 그럼 10만 6천원이니까 4천원이지 않습니까? 11만 4천원, 11만 5천원권이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봤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것이 30분 봉상으로도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받았고 재상승 시도 나왔다. 여기서 멈춰버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유지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강하게 갔겠죠. 11만 5천원 그냥 갈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죠? 그러나 밀려버린 게좀 아쉽긴 합니다만 밑에 이평선 3개가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면 반등을 한번 정도는 주고 밀리도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분 봉상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였고 5분 봉상에서도 목표치도 남아 있어서 재매수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는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오늘 시장은 보시면 양봉이지 않습니까? 아래 윗골이 다른 도치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다가 밀려버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원위치로 오고 장 초반으로 장 초반 가격대에서 이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장막판에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조선주가 좀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봉 매매 적용하시면 되겠다. 분봉 매매는 먼저 큰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판단하시고 지수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런 판단이 드시면 개별 종목의 일봉을 판단하시고 상승 추세 유지 중인 것이 확인되면 세밀하게 분봉 30분 봉상에서 추세 돌려내는지 여부, 목표치 여부, 목표치가 많이 남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5분 봉에서 세밀하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기초 강의 오늘 113회 분봉 매매 실전 적용편 방송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